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토요일 날 청계광장 집회에 나가신 분들도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집회에 나가셨던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일요일은 좀 편히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10월 17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유영하의 뉴스 코멘터리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채팅방에 좋은 글들 많이 올려주시고요. 의견도 올려주시고요. 그 채팅방을 보시면서 아, 내 의견이 맞구나. 아, 내 의견이 틀리네. 이런 서로 간에 공감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다 마음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도 주시고요. 오늘 저희들이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에서 준비한 내용은 좀 오늘 많습니다. 제가 코멘터리 뉴스, 오늘 주요한 뉴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박상병의 뉴스 클래스에서 이 시진핑 문제도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요. 외신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예슬의 민심콕에서는 지난 주말부터 열렸던 전국의 이 윤석열 퇴진 집회, 김건희 특검 집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취재를 해왔습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저희 그리고 소리소리의 백운종 대표가 직접 내려가셨던 안동과 진주 그리고 이재명의 생가, 여기에 같이 내려갔던 우리 김병삼 PD께서 깜짝 출연하셔갖고 거기 있었던 부분에 대한 동영상도 보여드리고요. 그쪽의 분위기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박예슬 기자가 청계광장 촛불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직접 참석해서요 여러 가지 이모저모 취재를 해왔고요. 발언 내용과 수위 그리고 분위기도 아마 상당히 구체적으로 취재해왔습니다. 이 문제를 박예슬의 민심콕에서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리고 또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예고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다음 순서로는 박지원 전 원장이 출연합니다. 박지원 전 원장 이제 유영하의 뉴스 코멘터리 아마 정기적으로 나오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얘기하실 게 많을 거예요. 지금 서해 공무원 사건입니까? 그 관련해서 지금 수사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핵심 리스트에 올랐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의 정치 현안에 대해서 우리 박지원 전 원장의 일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박지원 전 원장은 한 8시 50분이나 9시 정도에 출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코멘트 뉴스 간단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 뉴스 클래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 위원장, 이분 참 대단합니다. 정진석 씨, 집권여당의 대표죠. 친일파 식민사관 망언, 한치의 사과도 없고 잘못했다고 없다고, 잘못한 것도 없다고. 그런데 이제는 뭐 종북 색깔론 갈라치기까지 합니다.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다. 이래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어떻게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얘기를 공직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느냐.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우려스러워하고 또 어떻게 이런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은 경산호위라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임명했는지, 사회적 대타협에 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갈라치기만 해서 그 갈라치기를 통해 갖고 국정운영을 하고 지지율이라도 20%라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정진석, 문재인 대통령 김일성 주의자 의심하는 사람이 김문수 한 사람이겠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김문수 위원장 외에 한 사람 딱 더 한 사람 있어요. 바로 정진석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김일성 주의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김일성 주의자라는 게 뭔지 좀 아시나요? 좀 북한 공부도 좀 하셨나요? 김일성 주의라는 건요, 북한 역사에 있어서 이 주체 사상과 궤를 같이 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 많은 숙청을 통해서 권력을 확실히 장악한 김일성 집단이 그 다음에 김정일 시대를 맞이하면서 자신들의 후계 통치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김일성 주의, 자신이 수령으로서 뇌수라는 거죠. 모든 국민들의, 북한 주민들의 사회 유기체론을 주장했는데 그것이 바로 김일성주의거든요. 거기 주체사상에 나오고 수령, 뇌수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라도 하나요? 무조건 그냥 뭐 북한하고 연관이 있다 그러면 다 김일성주의자예요? 아,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연관은 없죠. 전혀. 예. 북한과 협상을 하고 평화 타협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만약에 그때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안 왔다 그러면 핵단추가 눌러졌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트럼프하고 누굽니까? 아, 김정은이 핵단추 누른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여러분들 말이죠. 지금과 같은 북한의 위협 없이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에 우리가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경제도 발전했고요. 경제 10대 대국에 갔고 군사력도 배가했고요. 이게 평화의 힘입니다. 이게 예? 놀라운 힘이에요. 우리 편안하게 살았잖아요. 아주 북한의 위협 없이요.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이게. 예? 공기와 같은 평화. 이렇게 소중한 거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공과는 있습니다. 그 평가와 달리 남북 간의 평화와 화해와 협력을 만들어냈던 여러분들 이제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김일성 주의자다. 그래서 예로부터요. 친일파와 반공주의는 통합니다.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친일파 세력이 해방 이후에 살아남는 생존 번식력이 뭐였냐면 반공이었습니다. 빨갱이, 극단적 이념주의자들. 이들이 그 뒤에 숨어서 자신의 친일 행각을 숨겨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친일파 식민사관 망원에서 이제는 종북 색깔론 반공주의자의 기술로 들어섰습니다. 이게 지금 6.25 전쟁 때입니까? 지금 해방 이후에 남북 분단 상황입니까? 너무 한심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집권당의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나라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정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요, 저희가 한남동 관저 입주가 늦어지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여기 외교부 장관 그 살던 곳이죠.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외교 사절들이라든가 만나서 얘기해서 거기서 회의도 하고 뭐 파티도 하고 그 외교부 장관 그 공간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지 거기 들어간다 그래서요. 리모델링 공사 급히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6월 정도에 입주할 거라 그랬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입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뭐 경호시설 다 완공됐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리모델링 하는데 어떤 업체가 들어갔는지 뭐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원하는 대로 다 했잖아요. 우리가 낸 세금 갖고서 국가예산 갖고. 근데 이제 또 안 들어가요. 지금 10월 중순이 넘었습니다. 언제 들어갈 겁니다. 맨날 아크로비스타에서 이 용산 그 집무실까지 출퇴근 합니다. 교통 밀리고 차 밀리고 경찰들 계속해서 야근 근무하고 예? 비용은 비용 들어가고 경호실 직원들 죽어나고 있어요. 근데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그래서 그 도어스태핑인지 거기서 기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왜 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산적한 업무 때문에 이사할 짬이 내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어요. 이 한겨레 신문에서 보던데요. 아, 이삿짐 다 싸시나요? 김건희 여사님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삿짐 밤새 쌓았기 때문에 힘들어서 못 나는 건가요? 아, 우리나라 대통령 그렇게 취급합니까? 경호실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죠. 이 문제는 아마 우리 저 박예슬의 민심곡에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갈 얘기인데요. 이 GTX가 관저 지하로 통과한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또 누가 한마디 한 거 아니냐. 뭐 이러한 추측과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톡 여러분 주말에 굉장히 피곤하셨죠? 힘드셨죠? 근데 대통령실은요, 이게 국민 실생활과 얼마나 불편을 줬느냐. 이 문제보다도 뭐 민생 한마디 하고 국가 안보와 또 연관지었어요.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우리 저 박예슬의 민심톡에서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예, 결국은 플랫폼 산업 과독점에 따라 나타난 폐해가 아니었냐. 그래서 국회에서 증인으로 신청하니까 또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해요. 김범수 회장을. 김범수 회장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친하니까 또 반대하는 건가요? 변화할 생각이 다 듭니다. 이 증인으로 나와서 얘기를 해야죠. 어떻게 할 건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에 나와서 김범수 회장이라는 사람 나와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증인 출석을 또 반대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하여튼 이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택시 기사분들 또 중소상공인들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그러죠. 이 문제 국회에서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카카오톡 그렇게 잘 나가는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얼마라 하더라? 조단입니다. 조단이. 매출은 뭐 엄청나고요. 그런데 제대로 시스템을 안 만들었다. 이 문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TV조선 얘기 좀 하겠습니다. 15일 날 한국언론학회 방송학회 언론정보화폐
학자들이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방통위에서 채널A와 TV조선을 재심사 승인을 했습니다. 이때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다 들어갔거든요. 데이터를 갖고서. 이걸 감사원에서요. 감사를 했어요. 민간 심사위원들을요. 그리고 특별히 드러난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이첩해갖고 검찰에서 그 특기인 이 학자들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핸드폰도 압수수색하고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도대체 전문가로서 참여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반발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 중에 한 분이 얘기하셨는데 시청자 의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심사를 했는데 TV조선 75%, 그 유명한 채널A 77%를 시청자들이 승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TV조선 공정성 중점 심사 항목에서 과락을 했다고 합니다. 야, 감사원 이제 하다하다 못해서 특정 언론사 비호 감사까지 합니까? 와, 참 감사원 대단합니다 정말. 이 감사원 문제는 이따가 박지원 전 원장 나오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하여튼 뭐 하나 좀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예? 뭐 요만큼이라도 좀 제대로 돌아가면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 칭찬했어요. 박수 치겠어요. 요만큼이라도 말이죠. 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원장 했다는 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지원 사격하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게 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최종 타겟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윤석열 정권이 이 자기의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사정정국밖에 없다. 그러니까 문재인, 이재명을 제물로 바쳐서 사정정국 돌파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문제를 갖고서 또 지원사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